안녕하세요. 군수박 채널의 군수박입니다. 1973년 1월 12일생으로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에서 태어났으며 키 156cm O형 아뮤즈 소속입니다. 보고 듣는 인물리키 43번째 인물 일본의 배우인 후카츠에리 편 1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후카츠에리는 위키피디아 일본어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위키피디아 한글과 나무위키의 내용을 섞어서 작성하였습니다. 후카츠 에리편은 1부 전반적인 내용, 2부 필모그래 여담, 3부 CM 모음으로 총 3부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카츠 에리는 일본의 배우입니다. 애칭은 후카짱입니다. 소속사는 쿠와타 케이스케, 후쿠야마 마사하루, 사토 타케루 등이 소속되어 있는 아뮤즈입니다. 1973년 1월 11일 오이타현 오이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리코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후카츠에리 외동으로 3인 가족입니다. 어머니는 서예가인 후카츠 유미코입니다. 부친은 엔지니어이며 어릴 적에 부친의 출장지인 외국에 함께 가 해외여행을 수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계기로 여행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며 데뷔 후에도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이외에 가족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카츠에리는 배역에 따라 스타일을 바꾸는 일이 있어도 염색을 하지 않고 머리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흑발과 단발머리를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 후카츠에리는 이 눈썹과 눈동자 색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맞다고 생각하므로 염색을 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내가 긴 머리를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다. 단발머리에 대단한 애착이 있다라고 이치카미 CM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키피디아 한글과 일본어가 흑발과 단발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후카츠에리는 얼굴의 점이나 주근깨가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알아주는 엄청난 디즈니 팬이라고 합니다. 후카츠에리가 말하는 자신의 장점이자 단점은 사람이 선뜻 말할 수 없을 법한 말들을 가차없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동물에 비유하자면 소에 빗댈 수 있는데 실제로 빗눈거리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동물은 치타입니다.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은 연상연하 관계없고 꿈만 쫓는 남자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먹는 것 중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디저트를 먹는 것, 식사의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는 일은 절대 빠뜨릴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관의 분위기를 좋아해 작품을 불문하고 영화관에 자주 간다고 합니다. 1986년 도쿄 하라주쿠에서 개최된 미스 하라주쿠 그랑프리에 참가했는데요. 미고토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우승해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데뷔 당시 나이 13세로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한 셈입니다. 만 15세였던 1988년 3월 26일에 개봉한 영화 1999년의 여름방학에 미지하라 리에 역으로 출연하며 영화에 데뷔합니다. 이 영화에서 소녀가 아닌 소년 역으로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은 해 JR 도카이의 홈타운 익스프레스 크리스마스 버전인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88CM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원래는 아이돌 가수로 활동했었는데요. 후카츠에리, 다카하라리에, 미즈하라리에 총 3개의 이미지를 병행합니다. 1988년 10월에 각각의 이름으로 가수 데뷔를 합니다. 미즈하라리에의 설정은 조금은 그림자가 드루어진 신비로운 이미지, 다카하라리에의 설정은 보이시하고 활발한 이미지로 노래와 함께 구분됩니다. 가수로 데뷔할 당시 동기 가수들로는 타무라 에리코, 시마진키 와카코, 나카야마 시노부, 호시노 유키, 마르, 치바미카, 카와미야 등이 있습니다. 가수로서 뮤직스테이션에 1989년 6월 16일 7개의 눈물, 1989년 12월 8일 어프로치로 두 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해 영화 만월의 쿠치즈케로 로마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90년 TBS의 드라마 파라다이스 일본에 출연해 드라마에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1996년의 영화 하루에 출연하는데 영화에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1997년에 후지 TV에서 방송된 드라마 춤추는 대수사선에 온다 스미르 역으로 고정 출연하고 기무라 타쿠야와 열연한 하늘에서 내리는 1억개의 별 등 초히트작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며 드라마의 인기가 크게 오르면서 후카츠 에리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1998년 후지 TV의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다에서 주연을 맡아 아마노 히카루 역으로 출연합니다. 이 드라마도 인기가 높아 1999년, 2000년, 2003년에는 스페셜 드라마도 방송되었습니다. 2003년에 개봉한 춤추는 대수사선 더 무비 2, 레인보우 브릿지를 봉쇄하라와 아수라 두 작품으로 제27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추가로 아수라는 최우수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합니다. 2006년 동영상 서비스인 갸오에서 후카츠 에리의 블랙 코미디 브라코메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다음해인 2007년에 DVD가 발매되었습니다. 2008년 연극 공연인 춘킨 이야기의 주연으로 출연해 제43회 키노쿠니아 연극상에서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공연은 2009년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와 도쿄 상계자야의 세타가야 공공극장에서 재현됐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영화 더 매직 아워에서 타카치오 마리오그로 출연해 제3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선정되어 홍콩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해 후지 TV의 드라마 체인지에서 기무라 타쿠야가 맡았던 아사쿠라 총리의 비서관 미야마 리카 역으로 여주인공을 맡았습니다. 2009년 초여름 영화 여자 이야기에서 13년 만에 주연을 맡아 출연했습니다. 2010년 7월 3일에 출연한 영화 춤추는 대수사선 더 무비 3, 9월 11일엔 츠마부키 사토시와 열연한 영화 악인이 개봉했습니다. 영화 악인은 제34회 몬트리올 세계영화제에서 최우수 여배우상과 제34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날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츠마부키와 함께 눈물의 수상 소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 춤추는 대수사선 더 무비 3와 악인으로 제34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주연배우상과 조연배우상을 수상합니다. 모모이 카오리, 오오타테 시노부, 코야나기 루미코, 바이쇼 미츠코, 하라다 미에코, 와쿠이 에미, 키키키린에 이어 시상식 사상 8번째로 조주연 2개 부문 배우상 수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2011년 가을에 개봉한 영화 멋진 악몽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같은 해에 열린 제35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는 MC를 맡았는데 출연했던 멋진 악몽으로 여우주연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었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엔 영화 멋진 악몽에 언론 시사회차 내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키시베의 여행에 주연으로 출연했는데요. 제6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정식 추품됩니다. 같은 해 유명 만화 원작의 실사영화 기생수에 타미야 료코 역을 맡아 출연했습니다. 또한 구로사와 기요시의 영화 해안가로의 여행에 아사노 타다노부와 함께 연이어 출연하면서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습니다. 2016년 영화 오랜 변명에서 주인공인 모토키 마사히로의 아내인 나츠코 역을 맡아 출연했습니다. 특별 출연급으로 출연한 거라 제40회 일본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진 않았지만 짧은 출연에도 좋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 반응은 박평식 6점에 기자 평균 7점으로 준수한 편입니다. 2020년엔 2021년 후반기에 방송 예정인 연속 TV 소설인 캠 에브리바디에서 키미 시라이시 모네, 카와이 리나와 함께 주인공 루이 역으로 출연합니다. 이 드라마에선 키미 시라이시 모네와는 다르게 후카츠 에리는 오디션이 아닌 제작자 측의 직접 제안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후카츠 에리는 방송 시작 시점엔 나이가 48세인데요. 방송 당시 47세였던 후지야마 나오미를 제치고 드라마 사상 최고령 주인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후카츠 에리는 일반적으로 연기파 배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정숙한 여성, 마이페이스 여성, 내향적이고 무기력한 여성상 등에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리는 형사역이나 정의감 넘치는 기자역, 559 총수의 댄쇼인 역이나 삼장법사 역할 등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신경질을 개척했단 평입니다. 후지코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위키페디아 한글의 내용인데요. 검색해봐도 후지코가 뭔지 안 나오네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타니 코키는 후카츠에르를 영화 더 매직아워에 기용한 이유에 대해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서유기에서 함께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대화를 했을 때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촬영 중 후카츠에리는 노래 부르는 장면 촬영 시 녹음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으며 엔딩에 사용된 롱 버전의 노래도 직접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후카츠에리 씨는 노래든 연극이든 정말로 감이 좋은 사람입니다. 애드립도 후카츠에리 씨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그녀는 NG도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의 여인 타입입니다. 귀도 좋고 영어 발음도 완벽합니다. 엔딩은 악권이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이타연 오이타시 출신인데요. 춤추는 대수사선 가을의 범죄 박멸 스페셜에서 딱 한 장면만 오이타벤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춤추는 대수사선 시리즈에서 같은 오이타시 출신의 유스케 산타마리아와 공동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아수라에서 취한 장면을 촬영할 때 실제로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후카츠에리에 대해 여배우를 뜻하는 여우를 여자를 뜻하는 여자와 우수한을 뜻하는 우자를 써서 여우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스다 아사미는 자신의 블로그에 동경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으며 같은 아미주 소속의 사토 타케루는 코이스루 허니커밍에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후카츠에리는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라며 허니커밍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카시아 산마는 기무라 타쿠야나 후카츠에리와는 함께 출연하지 않는 게 좋아 걔네들은 촬영 현장에서 대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좀 보여줘라던가 하지 않아 나만 바보같이 대본을 숨겼어라고 말하며 둘의 기억력을 칭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리키 후카츠에리 편 1부 전반적인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후카츠에리 2부 필모그래피 및 여담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 요청해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류돔다 생각하시고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